자, 안녕하세요. 저 강현철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챕터 11에 들어왔습니다. 챕터 11은 그 악명 높은 인터페이스죠. 아, 상속은 쉬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상속은 하루 정도 설명 들으시면 그냥 바로 적용 가능해요. 인터페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많은 개발자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왜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면요. 인터페이스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인터페이스는요, 상속과는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생각하셔야지만 적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서두르지 마십시오. 인터페이스는 지금 인터페이스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짜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뭐냐면, 남들의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시냐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코드를 많이 보신 다음에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만의 코드에 인터페이스를 녹이십시오.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어려워요. 아직도 제가 인터페이스를, 어려워하거든요. 10년이 넘었는데. 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있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우선은 이런 상황 한번 볼게요. 자, 다양한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자, 그러면 일단은 사람은 참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편하게 사는 사람과 노력하며 사는 사람. 그죠? 자,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if else까지 거 쓰면 되죠? 네, 축하드립니다. 도형이 갑자기 300개로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if else 졸라, 아, 죄송합니다. 졸라라는 말씀 안 되는데. 네, 졸라 쓰실 거예요. 그죠? 자, 노가다 좀 뛰시겠죠? 됐습니까? 네. 무식한 개발자죠? 네. 무식해지지 맙시다. 제발. 자, 자바라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자, 보세요. 자바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요. 객체 지향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잊지 마십시오. 객체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합니다. 자, OOP는 말이 안 된다고요. 왜요? 삼각형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네, 밑변과 높이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얘는 OOP는 뭐예요? 얘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작업 여기다 정의하죠. 현실적으로 말해 보실래요? 삼각형이 어떻게 진월비를 지가 계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자, 근데 그게 OOP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자바에서는, 자, 그러면 객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작업 여기다 쓰니까, 삼각형, 사각형, 원, 그죠? 타원, 사다리꼴, 이렇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거는 뭐를 쓰고 싶죠? 그럼 이거 들어갈 때마다, 자, 메소드 만들 때마다 뭐예요? 트라이앵글 따 이렇게 설계해야 될까요? 렉탱글 따로 설계해 줘야 될까요? 자, 뭐 펜타곤 이렇게 따로 설계해 줘야 될까요? 이거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다형성이라는 개념 배웠잖아요. 다형성은 뭐죠? 간단한 말이에요. 다형성 왜 하죠? 하나의 타입이 N 가지 종류의 객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이거 커버가 가능이 안 되죠. 잊지 마세요. 상속은 뭐도 만들죠? 상속은 뭘 만드는 겁니까? 상속은 코드를 물려줘요. 부모 클래스 코드도 물려주고 뭐도 만들어내요. 객체도 만들어내요.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얘네들이 이 데이터를 물려줄 수가 있습니까? 자, 얘네들은 그렇다 칩시다. 밑변 대신에 가로라고 하고요. 높이 대신에 세로라고 합시다. 그럼 원은 뭐예요? 반지름 나왔네요. 젠장, 그럼 사다리꼴은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자, 오각형, 육각형은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자, 데이터가 다 틀려요. 무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느냐. 상속은 반드시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is a kind of요. 뭐뭐의 일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무슨 얘기예요? 다 물려받을 때 상속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속의 또 다른 이름은 일반화. 왜?
자, 얘네들의 공통적인 속성들을 모아서 위쪽으로 빼준 게 상속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속이 안 돼요. 자, 인터페이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줘요. 자, 보실래요? 자, 인터페이스라는 건요, 데이터 위주의 설계 방식이 아니라 스펙을 잡고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방식의 설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익숙하지가 않죠. 왜요? 지금 자바 코드를 막 처음 만드는 것도 어색한데 인터페이스 하는 게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흔히들 좀 제가 좀 쓰라린 얘기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흔히들 자바 좀한 달, 두달 공부한 다음에 디자인 패턴 책 잡으시는 분들 꼭 계시더라고요. 예, 백날 잡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차르트가 아닌 이상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예. 모차르트는 한꺼번에 7개의 멜로디로 구성된 음악을 듣고 한 번에 악보를 그려냈죠. 여러분이 그 정도 천재가 아니라면 절대 한 번에 이해 못하십니다. 제가 보장해드리죠. 내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아,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시겠죠? 그건 착각이실 거예요. 절대로. 예, 그런 개발자는 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아는 개발자가 제가 메신저에 등록되어 있는 개발자가 400명이에요. MSN, 네이트온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이제 그 S 업체죠. 예, 그쪽까지 포함해서 한 400명 정도 될 겁니다. 자, 근데 그중에 그만한 천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왜 인터페이스 얘기 나오면서 왜그 얘기 나오냐. 모든 디자인 패턴 책이에요. 그런 책에 전부 다 인터페이스 나와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거 당장 이해 못합니다. 절대. 기본기를 닦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기본기를 닦고 설계를 배우셔야 돼요. 자, 우선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 자, 방식이 다르다. 설계 방법이 완전히 틀리다. 인터페이스는 뭐가 아니다. 데이터 분석해서 우리가 클래스 작성했잖아요. 이 방식 아니다. 자, 뭘 잡는다. 스펙을 잡는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스펙은 뭔가요? 스펙은 뭔가요?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자바의 조건은 뭘까요? 자바의 조건은 뭘까요? 자바의 조건은 예를 들어 메소드 같은 거죠. 자, 봅시다. 트라이앵글도 무슨 기능이 있어야 돼요? 넓이를 구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렉탱글도 넓이를 구하는 기능, 서클도 넓이를 구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난얘 몰라요. 난 얘랑 안 친해요. 나도 얘랑 안 친해요. 그죠? 상속은 이거 아니죠. 상속은 부모가 갖죠. 얘한테 있는 데이터를 아래쪽에서도 물려받죠. 나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그래요. 나도 있어요. 이게 상속이죠. 반면에 인터페이스는 그게 아니라고요. 아, 그래요. 나 이거 할수 있어요. 나 이거 할수 있다고요. 스펙이에요. 스펙. 예. 제발 어떤 책에, 제가 모책이라고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 어떤 책에 보면 다중상속이니, 자중상속으로 인터페이스 이해해 보십시오. 100년이 지나도 인터페이스가 여러분 코드에 나오나. 간단해요. 여러분 인터페이스 잘 아시면 인터페이스 가지고 바로 코딩하시면 되겠네요. 코딩 안 되실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미안합니다. 저 오늘 좀 씁쓸한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제 원래 제 강의할 때 스타일은 원래 이래요. 자, 봅시다. 자, 상속은 뭐할 때만 써야 되냐? 부모 클래스의 모든 데이터. 아, 이거 좀 여기에 좀 논란이 있지요. 왜냐하면 추상 클래스는 이제 뭘 가져요? 추상 메소드를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와 로직을 물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와 데이터가 상호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 상속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무슨 얘기죠? 자,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이쪽에서 필요 없어요. 그럼 이건 상속을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이거 하게 되면 쓸데없는 데이터를 물려주는 꼴이죠. 이건 상속을 잘못 쓰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죠? 자, 게다가 더, 이제, 인터페이스를 다중상속이라고 얘기한 건 이런 것 때문이에요. 얘가 이미 만약에 뭘 물려받았어요. 어떤 클래스 하나를 물려받았거든요? 근데 아시죠? 자바는 단일상속만 지원합니다. 그럼 이건 적응이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와 로직을 물려주지 않는 독립적으로 구현을 하되 다형성을 만족시키는 상황에서 인터페이스는 좋은 대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당최 이게 뭔 말인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 영어 사전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얘기할 건 인터페이스는 객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인터페이스는 객체를 만들려고 코딩하는 녀석이 아닙니다. 인터페이스는 뭐를 잡으려고 하는 거냐? 스펙을 잡으려고만 하는 거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십시오. 지금 제가 처음 했던 말씀 잊지 마십시오. 자바 처음 해가지고 인터페이스 개념 잡기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수많은 책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솔직하게 아마 그분들보단 제가 더 실무를 많이 했을걸요. 그런데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냥 지금은 개념만 봐주십시오. 나중에 저희 여러분이 웹 공부하시고 프레임워크 공부하고 이러면서 인터페이스 개념 잡히는 거지 절대 안 잡힙니다. 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뭐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라고요? 스펙이라는 사실만 오늘은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